한편 설 연휴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빈집 털이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16일과 17일 연차를 쓰면 최장 9일을 쉴수 있는 설 연휴. 그만큼 장기간 집을 비울 수 있어 범죄의 위험이 커집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경찰이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범죄 예방과 피해 신고 요령을 적극 알리는 한편 저희가 예방 또 그 장시간 비우게 되면은 저희가 순찰을 잘 돌 수 있도록 경비실이나 112나 금융기관, 다가구 주택, 아파트 같은 범죄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빈집털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까? 먼저 출입문 잠금 장치는 이중으로 하고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편물이나 우유 등 배달물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2나 우리 지구대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 지역 경찰관이 집 주변, 신고한 곳에 주변에 대해서 순찰을 면밀히 해주고 점검해요. 빈집털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방 요령만 지킨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